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딜앤오어 주둔지고요. 주둔지에 왜 왔냐? 여기도 탈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둔지에는 마구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가볼까요? 자, 이게 마구간이고 2레벨인가? 아무튼 이 마구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탈것들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줘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 판다렌 연이 여기 찡겨 있어요. 아유, 비좁은 우리에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봐. 뭐 그뿐 아니라 전투 메머드, 뭐 이런 아카본 메머드라든지 이거 전승지기 탈 것, 여기는 군단 탈 것, 여기도 아르거스 탈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주는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약 6마리죠? 네, 6마리의 탈것을 얻을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갈레발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퀘스트를 주는데 딱 6개를 완료를 하면은 탈것을 6마리 준다고 합니다. 주는 탈것은 주둔지 마구간. 주둔지 마구간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강물하마가 있고 멧돼지가 있고 늑대가 있고 얼음발굽 있고 탈부크가 있고 엘레크가 있어요. 6마리 맞죠? 얘네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주둔지는 90레벨이 되면은 드레누어로 넘어와서 만들 수 있고요. 자연적으로 스토리상 만들어지는 곳이고, 이게 주둔지 레벨이 2레벨, 3레벨 이렇게 거듭될수록 저 같은 이런 주둔지 모양이 갖춰지어요. 저는 3레벨이거든요. 그리고 3레벨은 마을 회관 안에 주둔지 설계사 가지로 앞에 이 작업대를 보면은, 자, 마을회관 3레벨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마구간이 대형 건물로 속하는데 지금 2레벨이에요. 그죠? 드레노어에서 탈것의 속도가 20% 증가. 아무튼 2레벨까지 어떻게 올렸냐, 바로 근처에 보면은 레즐락이라고 도면 상인이 항상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마구간 2레벨 스크롤을 살 수 있어요. 마구간을 먼저 1레벨짜리를 설치하면 1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에 1레벨짜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면을 사서 이거를 배운 다음에 2레벨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2레벨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마구간이 완성된 모습을 갖추면서 파란색의 느낌표를 보실 수 있거든요. 너무 설명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래서 마구간이 2레벨 되고 완성이 되면 이제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퀘스트 주던 NPC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숨어 있었네. 여기 토르마크, 야수갈리인 토르마크입니다. 갈레발굽 포획, 반갑소 친구야. 당신이 야수를 다루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다 들었소. 난 얼음봉우리가 가득한 노스랜드 출신이라오. 여기 와서 드디어 내 털가죽에서 눈을 털어낼 수 있게 됐지. 이 거친 땅에는 많은 야수들이 있어. 그중 어떤 녀석들은 강인한 전쟁 탈 것으로 길들여 우리 병사들이 타개할 수도 있을 것 같소. 저 당당한 갈레발굽을 보면 고향에 있던 매머드가 생각난다오. 이 올가미를 가져와서 서리불꽃 마루 북쪽 경계로 가보시오. 탈 것을 탄 다음 올가미로 어린 갈레발굽을 붙잡아 보시오. 많이 가시오. 올가미를 받았고 갈레발굽을 이쪽까지 간 다음에 포획하라. 드레노어에서는 저는 날 수 있기 때문에 날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공허 발톱을 좀 봐야 되나. 대기 타는 사람 있구나. 가는 길을 확인했으니까 여기 어린 발굽 있죠? 어린 얼음 발굽밖에 없는데 얘네들 길들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길들이지? 아하, 이게 줄이 안 끊기게 쫓아가면 되는 거구나.
쉽다, 쉽다. 언제까지 해야 되지? 계속 쫓아다녀야 되나요? 잘 몰라. 오, 완료했습니다. 아주 멋진 녀석이요. 내가 마구간에 데려다 놓겠소. 이러고 데려갔어. 그럼 제가 저 쟤를 얻는 건가요? 내 건가? 내 건가? 아무튼 주둔 뒤로 돌아갑니다. 자, 주둔지 거의 다 왔어요. 마구간으로 내려가서 그새 또탈 것이 바뀌었다. 오닉시아도 있네. 알라르도 있고. 완료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갈레발굽에게 오늘 밤을 보낼 자리를 마련해 주었소. 훈련받기 전에는 휴식이 필요할 테니까. 우린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갈레발굽 녀석을 비출해주고 물을 먹여야겠소. 훈련을 계속하려거든 내일 다시 들려주시오. 아, 바로 다 주는 게 아니었구나. 조심하세요. 여기 얼음 발굽 얘를 그러면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마리 어린 갈래 발굽을 얻어서 매일매일 뭐 밥을 준다든지 퀘스트를 해서 키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총 6마리인데 그거 탈것한 마리당 퀘스트를 계속 준대요. 지금 보면 파란색 일캐가 자꾸 떠 있죠. 그래서 혹시나 몰려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역시나 퀘스트가 또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여, 반갑소. 아, 갈레발굽 훈련인데 라킬입니다. 이곳 서리마루가 루크마르 아니 갈레발굽 고향이니 여기서 훈련을 시작하면 되겠소. 저 얼음 덮인 평원에는 피와 죽음의 사냥꾼이 있어. 이 지역의 모든 야수가 두려워하는 날개 달린 공포 라킬이지. 미래 당신 탈 것에 좋은 시험이 될 것이오. 영원한 태양, 그대의 앞길을 처치하라고 비추게.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도 반가워요. 탈북 후 길들이기라는 퀘스트를 줍니다. 이 야수는 드레노어에서도 가장 빠른 녀석들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녀석을 잡으려면 적 진영에 잠입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지요. 탈북크는 꽃이 만발한 어둠달 골짜기에서 서식합니다. 이 탈북크 올가미를 가지고 거기로 가세요. 어린 탈북크를 발견하면 탈것에 올라타고 올가미를 던지세요. 잡힌 탈북크를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녀석을 길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잘 행운이 빌어요. 가요. 그러면은 라킬이 처치하고 어둠달로 가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네요. 라킬이 그냥 박쥐인데. 죽어버렸다. 아, 얘를 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여버렸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왔다, 나왔다. 완료. 빨리 가자. 양치, 양치. 엄청 느리네요. 이제 탈북크 길들이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아이, 돌아가면 돼. 어둠달이네. 거의 다 왔습니다. 어둠달. 여기 있다. 어린 은빛 가죽 탈북크. 이게 이런 탈것 동물 한 마리당 최소 6개에서 12개의 퀘스트를 준대요. 1퀘.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 12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총 6마리를 얻고, 그다음에 또 추가 보상으로 한 마리를 더 준다고 하는데. 마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탈것은 총 8마리인 것 같아요. 세드의 검은 발톱인가? 그 퀘템도 나오는데 그것도 완료를 하면은 탈것을 한 마리 준다고 해요. 여기 돌아다니다가 정해 나오면 정해 잡아야지. 정해가 탈것 주지 않나요? 자, 길들이기 완료. 괄괄한 녀석. 괄괄하다가 무슨 뜻이지? 아무튼 데리고 갔습니다. 주둔 뒤로 돌아가면 되고요. 오, 완료를 받습니다. 바람을 따라 여기
여기까지 왔고 훈련 받은 거 완료받고요. 가후가 함께 하긴. 내일 다시 오라고 하고 또 어디 갔지? 아 저 안에 있네. 아 건물이 너무 복잡해. 환영해요. 여기 탈북크 길들이기 완료받고요. 그대의 앞길을 비추길. 내일 다시 오라고 하네요. 여기서 또 추가 퀘스트가 안 뜨니까는 살짝 접속 종료를 하고 다시 접속을 하면 또 주겠죠. 여기 있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멧돼지 이기기. 고르그론드의 거대한 멧돼지는 탈 것으로도 식량으로도 아주 훌륭하지. 주둔지 안에서 몇 마리 키워 나쁠 것 없을 거요. 혹시 당신이 한 마리 잡고 싶어 할 때를 대비해 미리 올가미를 만들어 뒀소. 그 지역엔 강철 호드가 많으니 조심하시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요. 자, 바이엄니를 잡으러 갑니다. 바이엄니 탈 것 되게 귀엽죠? 예전에 여기 상인이 팔아서 한번 샀었는데 주둔지에 또 마을회관 안에 상인이 있어요. 잠깐, 아 고르그론드까지 가야 되구나. 그 상인이 탈 것을 파는데 그렇게 두 마리를 얻은 적 있습니다. 아 무역상, 무역상이라고 검색합니다. 무역상. 이 절벽 발굽이랑 전투 멧돼지를 줬거든요. 이거 아직 없으신 분들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절벽 발굽이는 되게 커요. 2만 골드고 바이엄니 전투 멧돼지는 1만 골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있다. 됐다. 엄청 꼭대기까지 올라가네. 야! 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야 너 왜 화산으로 왜 들어가는 거야? 아이 세상에. 또 들어간다. 어디까지 오는 거야? 아우 완료했습니다. 세상에. 그니까 엄청 날뛰네. 자 저는 주둔지로 돌아갈게요. 가는 길에 공허 발톱 확인하고. 없고. 없죠? Y번. 평안을 비워. 하고 주든지. 자, 완료를 받고. 무슨 일이시오? 아, 금세 마을관 안으로 들어가더군. 이미 많이 길들인 것 같소. 에디모시네, 가후를 비. 자, 이제 세 마리 있죠. 아직 세 마리 더 남았으니까는 다시 와서. 자, 이제는. 누가 주나요? 아 여기 있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환자 했나요? 팔루나. 강물 하마 사로잡기. 탈라두루 강 위를 천천히 떠다니는 커다란 예수를 본 적 있어요. 강물 하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더군요. 녀석들은 가죽이 돌처럼 단단한데도 아무렇지 않게 무리를 떠다닌답니다. 혹시 탈라두루에 가실 일이 있다면 강물 하마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한 마리 잡아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르마크가 이미 올가미를 만들어 줬답니다. 조심해서 가요. 테로카르 피난처까지 날아가면 되겠다. 테로카르 피난처 탈라돌입니다. 자자자 여기서 아 여기 강물 아마. 아 근데 물속에 있잖아. 야야야야 반칙이야 이거. 아이 잠깐만 치사하다. 좋다 소금쟁이로 간다. 여러분 강물 하마 하실 때는 소금쟁이나 바닥 얌얌어 같은 수정 탈 것 꼭 준비하세요. 아니면 드레나이 수면 걷기 비약 같은 거. 두끼 분들은 얼리기가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는 종특이나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제 캐릭터 여러 개 키워본다고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야, 너 어디까지 가냐? 아이, 애드가 되구나. 난 애드 안 되는 줄 알았네. 내가 아무리 뚜껑 맞아도 괜찮다. 하하. 데리고 가네요. 자, 저도 주둔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완료를 봤고요. 완료 완료. 여행자여 반갑습니다. 굉장한 예술어군요. 크고 강력하지만 몸 안에 공기가 가득해요. 내일부터는 여석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 앞길을 비추고. 올 때마다 제 탈 것이 바뀌어서 뭔가 풍성한 느낌이랄까. 여기 강철결석 포식자는 제 또 스폰서로 가입해주신 루디엠님이 선물로 주신 탈 것입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하늘 골렘이랑 그 다음에 그 뭐죠? 서리안 그거 진홍 아 이거 아 어두만 아 서리안이래 서리안이 금지렸다 어두만 탈 거 작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것도 주시고 오토바이 이것도 주시고 이거는 개승품 수집 35개에서 얻은 거고 탈 것을 엄청 많이 얻었죠 지난번 라이브 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접속 끊고 다시 오면은 또 퀘스트를 줄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그죠? 엘레크 올가맥이 나그란드의 평원은 내가 지금껏 본 그 어떤 땅보다도 푸르고 비옥하오. 그곳에 가면 이 세계에 있는 가장 강력한 야수들을 만나게 되지. 그 중에 위대한 엘레크가 있어. 당신이나 내 몸집보다도 크게 자라는 뿔을 가진 위풍당당한 야수지. 혹시 그런 야수를 잡아보고 싶다면 이 올가미를 받으시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나그란드로 가야 되네요. 나그란드. 올바르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엘레크? 아 어허 얘네들도 물속으로 왔다갔다 할까요? 혹시 모르니 소금쟁이로 탄 다음에 시작합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진 않겠지 길로만 다니겠죠? 으아 엄청 빠르다 얘 속도가 완전 남달라요 장난 아님. 어, 저기 낚시 의자 있는데 위에. 뭐지? 오. 오, 점프했어 여기서.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저거 뭐야? 미친.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요? 와, 나 어이없네. 잠깐. 와, 다른 거. 아, 안 되겠다. 무슨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와, 절벽을 뛰어넘을 줄이야. 얘는 괜찮겠지? 설마 똑같은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제 고비인가요? 아니면 소금쟁이를 타는 게 아니라 날 것을 타고 아 제가 날타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날아야겠네요 무조건이 뛰어내리는 것 같아 제가 이거 잘못 탔네 이런 걸 탄 다음에 얘가 절벽을 뛰어 여기를 점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날아야겠네요 그죠 다시 야 이거 무슨 무슨 퀘스트처럼 세상에 공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크 길들이기 공략 여길 또 뛰겠죠 나도 그럼 같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 녀석아 여기도 설마 아 다행이다 뛰어내리나요? 좋았어 뛰어내리나요? 어쭈 아 이거 드레노어 날탈 안 되시면 힘들겠는데요 왜 가능해요? 드레노어 날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여러분 좀 고민을 이거 드레노어 날 아이고 날뛰는 거 엄청 심해서 이거 드레노어 날탈 안 되면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하 여러분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엘레크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 이거 복병이었어 생각보다 완료를 봤고요.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여행자여, 반갑소. 참으로 강력한 야수요. 마우간 안에 말뚝을 거의 뽑아버릴 뻔했지. 녀석이 잠에서 깨어나는 대로 훈련을 시작합시다. 많이 가시고
자, 라스트. 제가 도울 일이라도. 늑대 생포. 이 땅의 늑대는 강철처럼 단단한 턱을 지니고 있지요. 오크들이 늑대를 길들이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나그란드에는 아직 길들이지 않은 어린 늑대들이 있답니다. 녀석들을 길들이는 건 어려운 도전일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빠르고 날렵한 야수니까요. 여기 마지막 올가미가 있습니다.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기. 편안히 가세요. 또 나그란드에 가야 되는데 강기슭 초소로 가서 날아가던지 해야겠네요. 오케이. 여기서 이쪽으로. 자, 늑대 있죠? 여기 늑대. 간다. 얘도 막 날아다닐 것 같아. 여러분, 얘도 막 점프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역시 점프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절벽을 건너고 막 점프를 또 하고. 오, 야, 넌 점프를 이상하게 한다. 일부러 막 멀리멀리 점프하고 있어요. 진짜 얘도 늑대도 날탈 필수인 듯.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되겠다. 막 멀리 점프하는 건 없어요. 아까 개처럼, 엘레크처럼. 됐다. 자, 사냥 꾸려. 가자, 아가야. 주둔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공허 발톱 보고 갈게요. 없어. 없어요. 접대 어느 시청자분이 이 갈래발굽 하다가 공허발톱 포탈 발견해서 공허발톱 드셨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핫포인트인가봐. 하지만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근처에서 와이번 타고 돌아갈게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알겠다. 여행자예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세요, 사령관님. 녀석은 일단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곧 전투를 갈망하게 될 겁니다. 잘 가요. 오, 없죠. 야수관리 첫 걸음. 이렇게 포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마구간에서 탈 것 6개를 모두 훈련 완료하면은 마구간 3레벨 도면을 주면서 3레벨 얻고, 이거는 야수관리자인데 가른 이빨 목걸이를 소지한 채로 나그란드에서 훈련 중인 탈것을 타고 다음 대상 모두 처치. 아, 이런 또 퀘스트가 있고. 아무튼 퀘스트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12일 동안 하면 됩니다. 오늘이 1일차고요. 2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동안 계속 찍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뿅. 자, 2일차입니다. 이제 1일 퀘스트를 주니까는 이걸 하나씩 해나가야 합니다. 1쾌를 하자.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나요? 자, 훈련하는 걸 하라는데 우선은 강물하마인데 개질환? 탈라드로 야생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훈련도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온순하대요. 그러나 다른 야수를 훈련시킬 때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탈라드루의 추적자들은 주변 환경에 녹아들어 몰래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알을 훔쳐 먹는다고 합니다. 탈부쿨련, 나키리. 서리불꽃마을의 얼어붙은 평원에서 탈부쿨을 훈련하지요. 엄격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녀석이 전투에서 겁을 먹고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커다란 흡혈 괴물 라키리를 찾아서 탈부크에 올라탄 채로 놈을 쓰러뜨리세요. 그러면 탈부크가 전투에 치밀을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은 늑대 훈련. 잔인한 오우거. 늑대들은 제가 본 야수 중에서 가장 흉포한데 심지어 오크나 오우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당신도 잘 아닌 오우거들과 늑대가 맞서 싸우게 해보자고 하네요. 고리안 야수 조련사라는 놈이 있는데 피와 공포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고 합니다. 아, 늑대가 그 놈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원한 태양이 그대의 앞길을 비출. 토르마크. 토르마크 어디 있나요? 알겠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멧돼지 훈련 파열 채찍. 멧돼지는 고리그론드의 바위 투성이 평원 출신이니 훈련하기 비교적 쉽다고 해요. 다른 야수들과 마찬가지로 녀석들의 고향에서 훈련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파열 채찍이란 랩터가 있는데 멧돼지를 사냥하는 강력한 포식자이니까 멧돼지가 그놈과 싸우게 해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갈래발굽 훈련 거대 엄니. 당신의 탈 것을 전쟁에 대비 훈련하는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전투하는 모습이나 소리에 익숙하게끔 훈련을 하라고 하네요.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순간에 겁을 먹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아직 몸집이 작긴 한데 당신이 갈래발굽을 어둠딸 골짜기 평원으로 데려가서 가장 커다란 야수와 겨루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상대할 만큼 커질 거라고 하네요. 갈래발굽이 커지나? 오우거들이랑 엘레크랑 싸우게 해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인데요. 조상님들의 가호가 함께하길. 엘레크 훈련 아까 이거 똑같은 거 봤지 않았나? 아무튼 여섯 마리를 가까운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죠. 라키리부터. 자, 저 보석 세공으로 보세 탈 것을 다섯 마리 다 만들었습니다. 이 보석 세공 만호 표범이라는 건데 날 수 있어요. 대단해. 표범인데 날아요. 대단한 것 같아. 자, 라키리가 여기 있고 탈북구를 탄 채로 공격을 하라는 거죠. 끝. 엄청 간단하다. 다음에 고르그론드 여기서 파열채찍이라는 랩터. 이쁘다. 이 랩터 주면 안 되나? 엄청 이쁜데? 완료했고요. 소리가 좀 클까요? 다음이 탈라도르. 자, 개즈라는 강물하마로 분장한 상태에서. 진짜 귀엽다. 얍! 자, 그 다음에는 자, 갈래발굽 훈련하러 왔습니다. 거대 엄니. 야, 염차. 다음은 엘레크랑 늑대. 둘 다 나그란데 있을 거야. 고리안 야수 조련사. 그리고 처음 발굽을 타고 똑같이 야수 조련사를 잡으면 돼요. 나다. 끝냈어요. 이제 주둔지로 돌아가면 됩니다. 완료를 받아야죠. 무슨 일이시오? 자, 멧돼지, 갈래발굽, 엘레크 완료받고, 반가워요. 강물 하마, 타이부크, 늑대. 자, 이렇게 이틀차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내일 또 와야죠. 뿅.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국간 1일 퀘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주둔지 마국간입니다. 주둔지 마국간 3일차고요. 1쾌가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는데 접속 종료하고 다시 받으시면 될 겁니다. 자, 3일째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저 멧돼지 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파열채찍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요. 거의 제가 데리고 온 탈 것을 타고 잡는 거네요. 똑같네요. 로크 2일차랑 별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이상의 팡은 뭐지? 아라크 첨탑 지역 남쪽은 물속에서 자라는 버섯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곰팡이 생물들이 마구 불어나고 있죠. 이상한 생물이라고 하니 말인데 거대 곰팡이 거인인 이상해팡과 싸우시는 게 어때요?
이름이 뭐야 이상해 팡. 놈처럼 괴이한 생물과 붙어보면 앞으로 강물 하마가 낯선 포식자를 만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되게 웃기다. 거대 엄니는 했던 것 같은데요. 어둠날개 로크를 상대하러 갑니다. 늑대한테 네.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하고요. 되게 겹치는데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겹치는 거는 편집하고. 자 그러면이 자 이상의 팡 곰팡이 곰팡이 이상의 팡 곰팡이 포자 포자씨 처치하고요. 유일하게 이게 처음 잡아보는 애네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자 이제 로크 잡으러 나그란드로 가겠습니다. 나그란드 자 로크 잡으러 왔습니다. 이걸 타고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늑대 타고 또 잡고 두 번을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주둔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완료를 봤습니다. 여기 둘 다 있네. 안녕하세요. 강물하마 거대 엄니 조심해서 가요. 로크까지 멧돼지 갈래발구 엘리크 돼지 모시네 가호를 비 자, 4일차에서 뵙겠습니다. 뿅. 자, 4일차입니다. 죄송해요. 4일차. 똑같은 거네요. 오거. 그다음에 탈북크, 파열채찍. 이거 어제랑 똑같고. 분노의 나방도 똑같고. 제가요. 뭐 그렇게 다양하진 않네요. 여행자요. 멧돼지는 이상의 팡. 이거 어제 했던 거. 개질환 잡는 것도 어제 했고 이것도 분노의 나방 다 똑같네요. 분노의 나방 늑대랑 엘레크를 타고 처치하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엘레크 타고 한 번 더 잡아야 되죠. 잡는다. 끝. 완료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멧돼지 훈련 갈래발굽 훈련 엘레크 훈련. 가호가 함께. 다음에 환영해요. 강물하마, 탈북크, 늑대. 조심해서 가요. 4일차 맞죠? 4일차. 네. 5일차에서 뵙겠습니다. 뿅. 자, 5일차입니다. 5일차. 퀘스트 받고 천둥부름. 천둥부름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나그란드의 해안가,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위에 가면 순수한 천둥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있습니다. 늑대 탄 채로 천둥부름과 맞서 녀석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나 보시지요. 제가요. 천둥부름도 똑같이 한 번 더 보내네요. 엘레크.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둥부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선은 늑대를 타고 한번 잡고 또 나오면은 잡을게요. 엘리크 타고 느린데 귀여운 엘리크 나왔어요. 으쨔 으쨔 잡았고 자 완료를 받아 봅시다. 천둥부름 기가 죽은 것 같진 않대요. 물기를 말린 뒤에 잠을 재우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천둥부름 완료. 영원한 태양, 그대의 앞길을 비추게. 5일차라서 별 다를 건 없고 6일차부터 탈 곳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자, 6일차에서 뵙겠습니다. 뿅. 자, 6일차입니다. 마구간 6일차. 퀘스트를 받아볼까요? 엘레크의 강철 턱뼈 안 해본 건가? 봐야지. 강철 턱뼈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가볼게요. 몰랐는데 나그란드로 가는 포탈이 있네요. 이거 태워 갈게요. 전기 오두막이 저런 게 있었네. 오. 아 이쪽으로 오는구나. 좋은데. 이거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강철 턱
뼈. 앉은다니. 자, 월요를 받아볼까요? 잠깐만요. 반가워요. 강물 하마 훈련 완료. 이상의 팡 탈북크 완료. 늑대 훈련 완료. 조심해서 가요. 메뚜기 훈련 완료. 갈래발굽 훈련 완료. 엘레크 완료. 영원한 태양, 그대의 앞길을 비추. 원래 6일차 되면 뭐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보니까 퀘스트 7개를 해야 한대요. 내일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감사합니다. 7일차에서 봬요. 뿅. 자, 7일차입니다. 7일차. 바람을 따라. 오크 사냥꾼. 나그란데 전쟁 노래 부족원 중에는 드레노어의 최고 사냥꾼이라 할 만한 자들이 있어. 그 야수 사냥꾼들이 탈 것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요. 나그란데에 가면 위대한 사냥꾼 카라크라는 이름의 오크가 있어. 부족 내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맹수를 해치웠다더군. 엘레크를 탄 채로 농가 전투를 벌여 학살당한 동물들의 복수를 해주시오. 우린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요. 7일차 퀘스트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얘구나. 늑대를 타고 그 다음에 엘레크를 타고. 끝. 자, 탈브크를 타고. 업적. 뭔가 업적이 됐는데. 근데 일시비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원래 있는 건가? 일시비가 드레노어에도 있어. 이거 그냥 비주얼만 있는 거겠죠? 원래 여기 안 날아다니는데. 신기하네. 일시비가 여기 있다니. 이상하다. 잃어버린 시간의 숲. 아, 카이로즈가 죽어있고. 아, 다른 차원인가 봐. 완료를 받 겠습니다. 자, 평안을 비워. 분노의 내방. 빨리 봤고요. 갈래발굽 훈련. 이제 이 녀석은 언제나 하늘을 주시하겠지. 잘했소. 그 다음에 엘레크. 아, 사냥꾼은 사냥했군. 오늘 밤 많은 야수가 즐거할 거요. 영원한 태양, 그대의 앞길을 비추길. 그 다음에 한 분 더 계시죠?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강물 하마. 그 다음에 탈브크. 다음에 늑대 훈련. 영원한 태양이 그대의 앞길을 비추길. 다들 하루 쉰대요. 자, 8일차에서 뵙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마지막 도전. 사령관님의 탈 것이 할 마지막 도전은 이 땅의 최고 공포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가른을 잡는구나. 아, 이걸 하면은 이제 이 늑대를 봤네요. 바로 가른이지요. 그 늑대들은 칠흑처럼 검고 보통 늑대보다 몸집이 두 배나 큰데 오크 하나쯤은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어버린답니다. 당연히 야수들은 가른을 무서워하지요. 나그란데에 자리 잡은 외톨이 가른이 하나 있습니다. 늑대에 올라탄 채로 놈을 쓰러뜨리세요. 사령관님과 늑대 모두 살아남는다면 늑대도 이제 정말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요. 오, 드디어 늑대를 얻는다. 자, 또 하나는 멧돼지 훈련, 천둥부름, 그 다음에 분노의 나방, 갈래발굽. 여기도 마지막이다. 오, 엘레크도 가른을 잡으라 그러네요. 조상님들은. 자, 가보겠습니다. 자, 분노의 나방부터. 움틈. 이제 분쇄 발톱 가른 처치 하러 가겠습니다. 얘가 가른인가봐요. 늑대를 타고 늑대를 잡는다. 완료했고
엘리크를 타고 나왔다. 완료. 빵야. 주둔지로 돌아갈게요. 20초 후에. 완료를 해봤습니다. 멧돼지. 그 다음에 엘레크는 여기 고삐가 있어. 이 위대한 야수를 잘 돌봐주시오 라고 해서 엘레크를 줍니다. 엘레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요. 강물 하마 훈련. 늑대 훈련. 늑대는 길들인 빛 송곳니 늑대 줍니다. 배워볼게요. 엘레크 늑대 길들인 늑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엘레크도 이제 나머지는 꽤 해야 될 거예요. 최대 12일까지 해야 되니까는 하다 보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뿅. 자, 10일차입니다. 10일차. 오늘 하마 얻을 거야. 하마. 그죠? 길들인 강물 하마. 가른을 잡으라 그러네요. 강물 하마를 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불렸습니다. 자, 완료를 받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라. 강물 하마 훈련. 자, 드디어 길들인 강물 하마를 얻고요. 자, 길들인 강물 하마 배웁니다. 야! 이렇게 생겼어요. 귀여워. 약간 징그럽긴 한데. 하마를 얻었습니다. 이제 세 마리 남았네요. 그죠? 야후 야후. 자, 저는 내일 11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11일차인가요? 11일차 아마도. 잘 몰라. 자, 멧돼지 훈련. 가른을 잡고. 드디어 멧돼지도 봤네요. 오케이. 자, 탈북구를 타고. 진짜 귀엽다. 야. 오, 강철 턱뼈.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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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자,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멧돼지 훈련. 자, 드디어 바위 업니 멧돼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갈래발굽은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길들인 바위 업니 멧돼지 배웁니다. 오호, 길들인. 엄청 무섭게 생겼다. 헐, 장난 아닙니다. 눈이 빨개요, 빨개. 와, 길을 들여가지고 지금 온몸에 치렁치렁. 돌격! 다 부셔라! 돌격! 아이고, 신나. 자, 저는 그럼 12일차 맞네요. 이제 마지막 횟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두 번 더 남았나? 잘 모르겠어요. 다음 내일 봐요. 뿅. 안녕하세요. 12일차입니다. 마우간 12일차 탈북후 훈련 오크사냥꾼 갈래발굽 훈련 가린. 야, 갈래발굽도 드디어 마지막이다. 길들인 얼음발굽이라고 하는구나. 편안히 가십. 자,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금방 하겠죠? 좋아요. 가래발굽을 타고 으쌰 으쌰. 자, 이제 돌아갑니다.
엄청 빠르다 오늘. 자, 완료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 완료받으면 길들인 얼음발굽을 얻네요. 자, 얻었죠. 탈부크는 아직 하루 더 남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길들인 얼음발굽을 배웁니다. 길들인 얼음발굽. 야, 엄청 크다. 엄청 커요. 짱 커. 대박입니다. 엄청 커요. 오오오. 자, 그러면 이제 엘레크 하나만 남았어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뿅. 자, 13일 차입니다. 13일 차. 하나의 퀘스트가 남아있고요. 여행자여, 반갑습니다. 탈부크 훈련. 자, 드디어 마지막 탈부크를 얻네요. 영원한 태양이 그대의 앞길을. 하나만 끝이다. 탈부크를 탄 채로. 오, 무장한 서리 멧돼지가 바로 획득이 됐어요. 숙련된 야수 관리자. 세드의 검은 발톱을 소지한 채로 나그란드에서 훈련 중인 탈 것을 타고 다음 대상 모두 처치. 저 주둔지에서 세드의 검은 발톱 이거 얻었죠. 마법관 만들고 나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퀘스트를 다 하면서 탈 것이 하나 더 얻어졌어요. 무장한 서리 멧돼지. 숙련된 야수 관리자가 완료되면 이 탈 것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오호. 우선 저는 주둔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완료를 받겠습니다. 환영해요. 자, 드디어 길들인 은빛가죽 탈부크를 받습니다. 이 고삐를 남겨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편안히 가세요. 또 없죠. 마법관에서 탈 것 6개를 모두 훈련 완료. 그러면은 마법관 3레벨 도면이 잠금 해제가 됩니다. 오! 그리고 저는 길들인 은빛 가죽 탈부크를 배우고요. 이것도 타봐야지. 이것이 세드의 검은 발톱을 가진 채로 퀘스트를 하면은 얻을 수 있는 무장한 멧돼지? 맞나요? 무장한 서리 멧돼지 입니다. 그리고 방금 아니 탈부크. 엄청 이쁩니다. 강렬하고 빨라. 빨라 빨라. 어, 이뻐요 이뻐요. 자, 그런 다음에 마법관 퀘스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마법관이 3레벨을 만들어서 또 할 수 있어요. 이거가 맞을 텐데. 야수 관리자 이거일 텐데. 맞아요. 야수 관리자 이거를 하면은 무장한 서리 늑대를 또 보상으로 주거든요. 그거까지가 마법관의 마지막입니다. 가른 이빨 목걸이는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선 3레벨을 만들어 보죠. 나는 금이라고 친구. 3레벨 마법관을 구매하고 배우고. 마법관을 3레벨로 업그레이드. 1시간 걸리네요. 이거를 아마 다 하게 되면은 다른 이빨 목걸이를 루팅을 하거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공사 중이니까는 한번 지켜보고 3레벨이 되면은 다시 녹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제 주둔지 마구간이 3레벨이 됐기 때문에 완료하고요. 오! 멋있다. 오. 그리고 또 퀘스트를 줘요. 안녕하세요. 포식자의 이빨. 이 목걸이는 야수를 길들이러 나갔다가 발견한 오크 사냥꾼에게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동물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하는 물건을 처음 봤습니다. 영원한 태양이. 팔루나랑 대화. 여행자여, 반갑습니다. 이 물건을 마구간으로 가져온 날 제 평생 야수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 처음 봤습니다.
훈련 환경이 충분히 혹독하지 않다면 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세요. 하지만 그러면 탈 것이 피해 더 취약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부디 조심하세요. 이런 불길한 조건에서도 야수를 모두 물리치는 이에게는 보상을 줄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사령관님이 죽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조심해서 가요. 포식자의 이빨이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네요. 이건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전리품 중에 세드의 검은 발톱은 압전했고 가른 이빨 목걸이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여기 있네요.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퀘스트를 업적을 해야 해요. 마우간 야수 관리자라는 건데 추적을 해놓고요. 가른 이빨 목걸이를 소지한 채로 나그랜드에서 훈련 중인 탈것을 타고 다음 대상 모두 처치. 분쇄 발톱, 야수 조련사, 분노의 나방, 천둥부름, 강철 턱뼈, 카라크. 이렇게 앞전에 훈련했던 다양한 6마리의 탈것을 다시 타고 해당 적들을 없애는 훈련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행자여. 이렇게 말을 걸면은 다시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훈련 중인 탈부크, 갈레발굽 얘네들을 다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호루라기를 얻을 수 있어요. 호루라기를 가지고 가야지 그 몹 잡는 곳에서 얘네들을 소환할 수 있겠죠. 광물하마, 늑대 총 6마리죠. 자, 얘네들을 받은 다음에 분쇄발톱, 야수조련사 하나씩 하나씩 처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환해서 분쇄발톱 한 방에 처치하고 그 다음에 야수조련사 하고 이런 식으로 될까? 우선 나그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른부터 찾으러 가볼게요. 가른이 63.8에 80.8이거든요. 에드온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죠? 분쇄발톱 얘를 탈부크를 탄 채로 잡았으면은 지금 분쇄발톱 한번 잡았다고 돼있고 똑같이 탈부크 내리고 다음에 오면은 얼음발굽을 한번 타고 다시 잡아볼까요? 이제 될 것 같은데 나왔죠? 얼음발굽을 타고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오, 된다. 역시 바이엄님 멧돼지 타고 대게를 타죠. 이런 식이면 다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보면은 호루라기가 한 번 받으면 3회 사용 가능하니까는 하루에 3마리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하루에 분노의 나방까지는 해결할 수 있고 되는지 한번 해보죠.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 대박이다. 카운트 3 확인했고 이제 강물 하마를 타고 잡고 했자. 강물 하마 끝났고 이제 엘레크 됐고 마지막 늑대. 야 마지막. 자, 그러면 업적의 분쇄발톱 처치가 끝이 납니다. 야수조련사를 찾으러 가볼 텐데요. 여기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쯤일 텐데. 야수조련사. 고리안 야수조련사. 얘도 이제 탈부크부터 한 마리씩 타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얼음발굽. 너무 느려. 짠. 이렇게 야수조련사 처치도 끝내고 분노의 나방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분노의 나방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선이 분노의 나방이 더 가까이 있어. 여기 있다. 분노의 나방. 자, 탈부크 타고 공격. 자, 카운트 되죠? 없어지네요. 호루라기가. 멧돼지 강물하마 엘레크
마지막 늑대. 자, 분노의 나방까지 완료했고 이제 더 이상 호루라기가 없는데 그래도 주둔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귀환석 쓸게요. 여기 바람을 따라 우리 히히 또 가자. 자, 천둥부름 강철턱벽 카라크 이렇게 남았는데 뭐가 가장 가까운지 한번 보고요. 강철턱벽 먼저 하고 카라크하고 천둥부름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다 나그랜드에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이 보시고 편하신 대로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아서. 자, 여기인데 아, 여기 있다. 강철턱벽 탈북크를 타고 잡습니다. 나왔다. 뿅. 이렇게 강철턱벽 끝이 났고요. 그죠? 얘는 올라가는 길에 카라크 잡고 천둥부름 잡고. 카라크는 여기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거의 이쯤이네요. 정령의 옥자 조금 아래 여기인 것 같은데 맞죠? 익숙하죠? 왔던 곳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씩 타고 사냥을 합니다. 라스트 카라크 처치는 끝. 이제 마지막 천둥부름 잡으러 가죠.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됩니다. 왔죠? 마지막이네요. 라트 드디어 업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업적. 업적. 자, 야수관리자 업적을 얻으면서 무장한 서리늑대가 바로 배워진 건가요? 바로 배워졌어. 무장한 서리늑대. 야수관리자 업적 탈 것입니다. 무장한 서리늑대 타볼까요? 야, 날지 못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에 듭니다. 우와하, 진짜 무장을 했네요. 오, 눈빛 봐. 자, 이렇게 두둔지 마구간 탈 것은 이걸로 끝이고요. 숙련된 야수 관리자를 끝내고 훈련을 완료해서 탈 것 전문가를 받은 다음에 마우간 3레벨을 만들어서 야수 관리자까지. 네, 이게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야수 관리자가 하루 만에 돼서 약 2주 업적인 것 같아요. 마우간은 약 2주? 14일? 15일?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우간 건설 시간까지 포함해서. 자, 그러면은 총 제가 8마리를 얻었거든요. 보시면은 마구간으로 우선 길들인 탈것 시리즈를 6마리,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를 얻은 다음에 야수관리자를 통해서 무장한 서리늑대, 그리고 숙련된 야수관리자를 통해서 무장한 서리멧돼지, 이렇게 2마리를 얻었기 때문에 총 8마리를 얻은 게 된 겁니다. 그죠? 다 날지는 못하는데 어차피 겨가 나오면이 날지 못하기 때문에 날지 못한 탈것도 입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얻어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우간 앞에서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것 200개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이제 직업 탈것 사냥꾼 4마리, 뭐 악마 사냥꾼, 흑마, 아, 또 주키도 있죠. 제 부캐들의 그 직업 탈 것까지 하면은 200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중간중간에 업적 탈 것도 추가적으로 하니까는
그리고 아직 노스랜드 평판 작업 시작도 안 했죠. 거기 시작하면은 평판 탈 것도 많이 살 수 있고 판다리아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라그란드 시작하면 이제 금방 또 개수를 많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300개를 완료한 다음에 장난감 300개, 펫 업적도 많이 하고요. 다른 즐길 수 있는 것도 계속 연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둔지 마구간 3레벨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와우 생활 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